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김정은 최대 위기 북내부 혁명 조직 폭탄 성명서. 해외에 기반을 두고 김정은 체제에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 반체제 조직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망명을 도왔던 자유조선과 유사한 단체로 보이는데 평양에 있는 걸로 보이는 김일성 기념 비석을 훼손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한 남성이 붉은 글씨가 새겨진 비석에 조심히 다가가 먹물을 뿌립니다. 북한 내 저항정부를 자처한 단체 새조선이 지난 18일 비석보다 많아진 김 씨의 흔적들을 파괴한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난해 결성된 걸로 보이는 새조선은 이달 초 성명을 발표하고 김정은 제거를 목표로 북한 내 각계각층 비밀전사로 조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북한 대사관 앞에서 김정은 얼굴에 X가 그려진 옷을 입거나 자유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새기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 조직의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로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 북한 내부의 다른 반체제 조직과 연계에 성공했다면서도 조직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2017년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망명을 도왔던 반북단체 자유조선처럼 해외에 기반을 두고 외국 조직과도 연계의 주요 인사 탈북을 도왔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 결성됐다가 적발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내부에서 시장화가 오래됐고 예전과 다른 북한의 새 정부 새조선을 만들겠다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은 이 조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정확한 주체와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생각하기에 5호 담당제 때문에 민중이나 위관급장교들 사이에서의 자발적인 쿠데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온 게 통례입니다. 하지만 이번 자유조선이 북한 내부 반정부 조직과 내통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사안이다. 이번에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김정은 축출 그리고 기존의 간부들을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대로 유지하여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가미되어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바로 북한 고위직이 이번 김정은 축출에 가담 중이라는 소리다. 그동안 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현재 북한 내부가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미디어가 북한 주민에게 퍼지면서 자유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북한 내반 김정은 지하 혁명조직 활동 정황이 포착됐다. 조직 이름은 새조선이다. 새조선은 조선 건국을 자신 있게 준비하는 평양 비밀 자유민주정부를 표방하면서 반 김정은 활동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조선은 백두혈통 적자인 김한솔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 민주화 운동을 표방하는 레지스탕스인 만큼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반향이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조선 모태가 된 조직은 자유조선인 것으로 전해진다. 자유조선은 2019년 북한 망명정부를 표방하며 설립됐다. 망명정부를 표방했던 조직이 이젠 북한 내 건국 준비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자유조선은 천리마민방위라는 사설 정치조직에서 비롯된 바 있다. 새조선이 활동을 개시하면서 북한 내 민주화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 레지스탕스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조선은 웹페이지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로드맵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새조선은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호를 영원히 지워버리고 새 국호 조선 건국을 자신 있게 준비하는 평양의 비밀 자유민주정부라고 밝혔다. 새조선은 유엔 가입국인 지금 DPRK는 정상적 국가가 아니라면서 자유, 민주, 인권을 지향하는 정상적인 정부나 인민의 자유의사로 선출된 지도자도 없다고 지적했다. 새조선은 북한을 수령 중심 극소수 범죄 집단이 국토를 점령하고 전체 인민을 노예화한 수령 식민지일 뿐이라면서 우리는 수령 독재에 불법적으로 빼앗긴 나라와 인민을 해방하고자 평양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비밀전사들로 조직된 결사항전의 저항정부라고 강조했다. 그 다음은 새조선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다. 우리 최우선 목표는 김가 세습 종식이다. 수령은 3대째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민은 대대손손 불행의 노예이며 인질이었다. 이제는 철부지 딸까지 내세우는 김정은의 수령 광대 짓을 보며 인민은 경멸과 분노로 치떨고 있다. 응천순인 천명의 순이 따르고 인심에 호응한다는 뜻의 부름으로 진정한 인민정부를 결성한 우리는 김가 세습명을 끊기 위해 기꺼이 한 목숨을 바치기로 결의했다. 새 나라의 국호는 조선이다. 새조선은 자신들의 새로운 정부 결성 목적이 통일이 아니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새조선은 우리가 독재와의 목숨 건 전쟁을 하는 것은 조선인민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지 대한민국 귀속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김가 세습의 고리를 끊고 인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상적인 나라로 조선이 홀로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통일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도 않았다. 새조선은
통일에 대한 논의는 그 뒤의 일이라면서 진정한 통일은 균형적 만남과 평등의 약속이다. 우리는 지금 유엔 평화유지군이 관리하는 휴전선을 국경으로 독립적인 조선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새로운 정부를 이끌 정당에 대한 설명도 담겼다. 조선을 이끌 새 정부 첫 정당 이름을 자유민주당이라고 소개했다. 새 조선은 김정은 정권은 우리 당을 축소 왜곡하고 조작 말살하기 위해 비열한 방법으로 소탕을 운운하지만 이것은 기겁한 자의 허풍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자유민주당 당명은 많은 조선 인민들의 동경과 지지로 서약한 희망정당, 소원정당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 정권을 이끌고 있는 조선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을 비교하는 내용도 있다. 새조선은 노동당은 인민의 육체와 정신까지 결박하는 유일령도 체계이지만 자유민주당은 인민의 심장에 뿌리 내리는 유일영도 반대체계라면서 그 신념을 모아 자유민주당은 이민이천, 백성을 하늘로 여긴다는 뜻의 정치로 보국안민의 조선을 우뚝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다음으론 새조선의 정치개혁 플랜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새조선에서 정치개혁 유일한 숙청 대상은 오로지 독재자 김정은뿐이다. 3대 세습을 이어온 극악한 수령독재 치하에선 간부들도 인민과 똑같은 희생양일 뿐이다. 국가 위에 개인을 올려놓은 비정상, 비이성적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논리주의자들이 간부들이 다 청탁병탄, 도량이 커서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널리 포용한다는 뜻 의지 없이 어떻게 세계를 향해 개혁개방 문을 활짝 열 수 있겠는가. 우리는 김정은 제거 뒤 노동당 탈당과 자유민주당으로의 전향적 입당을 전제로 지금의 국가 관리제도와 간부들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면서 오직 이 방법만이 안정적 관리에서 단계적인 제도 수정과 변화로 가기 위한 가장 질서 있는 정치개혁이라고 했다.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새조선은 조선을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번영국가로 만들 것이라면서 조선이 약소국의 숙명에서 벗어나 세계 정상급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혁개방뿐이라고 했다. 우리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언급 이후 새조선 성명서 다음 내용은 이렇다. 해방된 새조선은 개혁개방에도 과감하고 거침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새조선은 현재 개인들의 거주지만 소유자산으로 인정하고 그 외 국토는 세계기업과 외국 투자 이민자들에게 전면 개방할 것이다. 세상에서 세금이 가장 싸고 투자 우대 조건이 최고인 나라, 개인의 자유도 최대한 합법화하여 누구도 오고 싶어하는 세계인의 조선으로 만들 것이다. 새조선은 세계인이여 새조선 명예시민이 돼달라면서 세계는 지금 김정은의 허장성세에 속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반 김정은 활동 관련 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조선은 국내외 모든 반 김정은 활동의 애를 새기라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각고의 노력 끝에 국제조직과 연대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이어 빅터 차한반도 통일 갑자기 온다. 대비 안 하면 책임 방기하는 것.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한반도의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통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대담에서 통일은 소위 연착륙 형태로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일국가 이체제나 30년에 걸친 점진적인 통합 따위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항상 위기 후 균형, 다시 위기 후 균형과 같은 역사를 거쳐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석자는 문제는 정부가 한국 국민이 통일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느냐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통일은 장기 문재인이 뒤로 최대한 미루자라고 하거나 통일은 그저 위험하고 돈이 드는 일이니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는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차 석자는 지적했습니다. 차 석자는 반면 시민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장 내일 통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통일 준비가 됐는지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선출직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자기 일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자는 한반도 통일이 북한 세습 정권의 종말 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중국의 국경 개방 등 두 개 방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북한이 군부 독재자에 의해 통치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경제정책에 관해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한국과 경제협력을 할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지도자 개인을 우상화하는 정권에선 협력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